회사 다닐 사주는 절대 못 돼요. 승질머리가 있어서. 아닌 건 아니거든, 본인 같은 경우는. 올 가을, 11월 달부터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촬영 지금부터 해도 되나요?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네네. 몇 년생이세요? 저 90년 8월 3일입니다. 9년? 네. 옛날에 좀 떡상하겠네. 올해는 좀 주춤했어요, 분명. 아! 정확합니다.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그래서 본인이 조금 현타가 왔을 거야. 우리 같은 아! 시작부터 이러시면 양력이죠, 이거. 네, 맞습니다. 본인이 왜냐면은 작년부터 조금 주춤해야 되는 적이었거든. 아. 운이었거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컨텐츠를 많이 한다고 해도 있잖아. 뭔가를 자꾸 편집을 하고 뭔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 결과물이 저조했다란 말이지. 아!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야. 본인 사주의 운의 흐름이 그렇거든. 근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내가 너무 한 곳에만 올인을 했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 한 해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변화를 본인이 갖는 걸로 보이거든. 변화를 좀 가지시면 올 가을, 11월 달부터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아. 본인 구독자도 주춤했을 거예요. 아니, 너무 세밀하게 팩트를. 진짜. 그리고 본인은 네. 자의에 의한 것보다 네. 타의에 의한 구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타의에 의해서 조금 독불장군 기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간다라는 거지. 뒤에서 아무리 지랄을 떨고 난리를 치더라도 본인 성향이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또 여려서 상처도 있어요, 이분은. 근데 본인 사주는 어차피 도화가 있고 역마가 있다란 말이죠. 네네네.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이 직업을 안 가졌더라도 계속 가졌다라는 거지. 어려서부터 본인이 이 직업을 하기 전에도 네네네. 어려서부터도 그때부터 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 돌발적인 행동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관종이었던 얘기죠. 열려서 열고 열여덟부터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 쌓여졌죠. 회사 다닐 사주는 절대 못 돼요. 승질머리가 있어서. 아닌 건 아니거든,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사 다니면 상사들하고 불화. 나랑 동등한 사람하고는 잘 안 싸워요. 아, 네. 본인 같은 성향이. 본인 성향은 그렇게 나와요, 사주에. 네네네. 네, 네. 내년 돈 좀 벌겠다.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있잖아. 본인 돈이 다 새나가네. 못 벌었다고는 말 못해.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형국이었다 그러셔요. 본인 실속을 조금 못 채웠던 3년이었다. 그리고 본인의 해먹을 직업이 이거밖에 없어요. 와. 모르겠어요. 본인이 나중에 네. 회사 차리는 걸로 보이거든. 아 진짜요? 본인 꿈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의 회사를 하나 창립하는 걸로 보여요. 그게 41살이 넘어가면서 뭘 할까요? 그리고 내년 수전에는 집 문서인지 부동산 문서가 들어온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본인이 조금 지금 사는 집에서 이동을 할 걸로 보여져요, 내년에는. 오, 이거는 근데 서울 가시나요, 이제? 아, 그것도 그런데 3월에 전세계 계약이 끝내요. 반전세 그게. 같이 손발 맞추시는 게 이제 네네네, 같이. 오래됐어요? 이제 1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하세요. 아셨죠? 배신 때리지 마시고. 뭐죠? 내년은 왜냐면 이분 관상을 보는데 관상을? 마스크 네. 기운 쪽으로 보는데 생각이 많으신 분이거든, 이분이. 그래서 내년에 이동을 해볼까 말까.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신다. 회사 이동. 떡상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좋은 조건을 만약 이분도 이동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보여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좋게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떠나는 형국이 있거든요. 본인 사주에. 아하. 근데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저희가 네. 최근에 네. 새로운 거에 도전을 했다가 망했거든요. 네. 뭐더라? 돈 분배한 거?
아, 맞아요. 그 사람들이랑 뭔가 새로운 걸 했었는데. 그건 좀 아니던데. 일단 그런 그 기운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본인은 그리고 동서남북을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외국도 못 나가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차하고 별로 맞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일이네. 최근에 차를 받았거든요. 운전 많이 하지 마세요. 저번 그 망했다는 컨텐츠는 아리까리 했어, 처음부터. 근데 그냥 진행한 거야. 할 거 없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매니저님은? 아, 뭐 둘이 일하는 데 있어서 궁합이라 해요. 몇 살이라고 그랬죠? 매니저님? 제가 27입니다. 27이요? 네. 나쁘지 않아요. 오. 네. 그리고 이분도 내년에 대운으로 들어와요. 오! 대운? 대운. 큰 운. 근데 그 대운을 버리고 이동하지 마세요. 어. 아셨죠? 회사 생활 하세요. 아, 네. 네. 괜히 사업은 더 까뚝까뚝 하다가 돈 잃어버리지 말고. 아. 네. 열심히 저도 어제는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